4세트 이제 혼합복식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휴원스에서 자 이제 최성원 차유람 선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최성원 선수 복식에서 10승 11패 좀 더 긴 쪽으로 5 쿠션 네 네, 어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해냅니다. 마지막에 약간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조금 위험하게 되긴 했는데, 자 오히려 이렇게 얇게 득점이 되니까 다음 공은 또 공격하기가 조금 괜찮은 배치가 나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네, 자 뒤돌리기죠. 그리고 차유람 네, 길게 시도하는 좋아요 네. 자, 두 선수가 나란히 1득점씩 성공하면서 2대0 최대한 코너 근처까지 밀어주면서 길게 만들어낸 우선 깔끔한 스트로크가 들어가고 득점 연결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끌어주는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자, 조금 얇게 끌리지 않았나요? 아. 아. 최성원 선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충복 선수입니다. 복식에서 9승 12패 아 더블 쿠션인데 처음부터 내려가는 각이 조금 크게 만들어진 자, 복쿠션으로 시도해봤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는 곡선이 덜 그려지는 진행이 필요했던 배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휴원스 선수들의 공격. 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봅니다. 네. 약간 휘어지면서 밀리는 것이 있었는데 아, 네. 오. 아 좋아요 3대0 길어지는 라인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졌네요 네. 처음부터 옆돌리기 대회전을 길게 시도했고 저 뭐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위쪽에 있었는데 정확한 득점 연결이 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성원 선수의 2이닝 공격. 자,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이런 배치에서 최성원 선수 사실 득점이 꼭 필요한데, 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아, 두 선수가 또 나란히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4대0. 아, 초반부터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잘하는 공격이고요. 정확하게 득점을 해줬는데 지금은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차유람 선수 그냥 뒤돌리기 얇게 갑니다. 자 처음부터 짧은 각으로 아 이것도 놓치질 네, 않아요. 계속해서 한 점 한 점 쌓아가고 있는 휴원스 이제 벌써 5대0. 차유람 선수 득점을 참 잘해주고 있는데, 네. 저 득점 이후의 표정은 지금 썩
좋은 표정은 아닌데요. 다음 공 배치를 보고 저 지금 같은 표정이 나오는데 저 최상원 선수가 그래도 해결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 예리한 공격을 시도하고 자 어려운 지점을 헤쳐나가고 진행이 됐는데 네. 득점이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용현지 선수. 노란구 왼쪽으로 지금은 정확하게 3쿠션 형태로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옆돌리기. 네. 나오자마자 맞춰냈습니다. 5대1. 이어서 이승복. 첫 득점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충복 선수의 공격. 정말 어렵게 또 배치가 됐는데. 아, 네. 이걸 풀어냈습니다. 5대2. 추격하고 있는 하이원. 정말 지금같이 어려운 또 라인의 옆돌리기를 저 이충복 선수가 너무나 멋지게 풀어냈고요. 네. 용현희 선수가 득점 이후에 또 차유람 선수와 마찬가지로 표정이 썩 좋지가 못했었는데, 지금 어려운 공을 해결했습니다. 네, 이런 게또 호흡이겠죠. 그렇죠. 자, 지금 또 쉬운 공이 아니에요. 용현희 선수가 끌어주고, 와. 네, 제대로 맞춰냈습니다. 네. 이제 5대3, 2점 차. 정교함으로 시도를 하네요. 긴 쪽으로, 네, 잘 오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득점 쌓아가는 하이원 리조트. 이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아, 지금 두 팀의 호흡이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2이닝인데 5대4. 과연 동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옆돌리기. 자, 회전이 좀 가야 되는데. 아, 네. 네. 와. 아니, 용현지 선수가 나오자마자 지금 첫 득점 만들어내면서 이 장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출발을 용현희 선수가 했고요. 네. 지금 두 선수의 이제 호흡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용현희 선수가 3득점. 이충보 선수가 지금 2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충복 선수가 시도를 하죠. 만약에 성공한다면 역전 가능합니다. 배치가 괜찮습니다. 자, 뒤돌리기. 오. 아. 아, 아쉬워하는 이 충북 선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다음 공을 확실히 또잘 세워줘야 되겠다는, 네. 그런 또 힘배합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뭔가 짧은 각으로 진입이 돼버렸고요. 이제 차유람 선수의 3이닝 공격. 당점으로 봐서는 지금 끌어주는 시도예요. 네. 네, 차유람. 손쉽게 끌어냈습니다. 다시 달아나는 효은슬. 지금 많은 회전을 사용했고요. 뒤쪽으로 저 각도를 끌어주다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차유람 선수도 지금 정말 집중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뭔가 양 팀의 여자 선수들이 지금 첫 득점, 네, 포문을 열어주고 있고, 자, 지금 연결이 또 필요합니다. 자, 스핀볼. 살짝 밀리면서, 네,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 최성원 선수도 뭔가 맘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머리 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유람 선수가 또 득점 하나를 추가하면서 한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휴원스, 그리고 다시 용현지 선수의 공격. 거의 그렇죠. 시간을 다 썼어요. 자, 득점이. 아, 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아쉬울 뻔했네요. 자, 5 쿠션 시도인데, 저 시간 사용이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다시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또 한번 용현지 선수의 좋은 출발로 네. 자, 기회를 잡은 지금 하이어 위너스 팀. 하이먼 리조트 하이어 위너스의 네 번째 벤치타임을 지킵니다. 자, 여기서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빨간 공이 지금 단쿠션에 좀 많이 근접해 있는데, 저 노란 공을 이용해서 지금 대회전 선택하기가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아, 이춘복 선수가 여기서 뱅크샷이 아니고 공을 먼저 맞춥니다.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회전 시도인데, 하필이면, 네, 짧은 쪽으로 들어가는, 네. 좀 아쉽네요. 처음에 이제 원뱅크를 한번 바라보다가, 저, 대회전 시도로 바꿨고요. 여기서 약간 부족한, 네. 뒤쪽으로도 또 득점이 안 되는 코스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두 팀이 4이닝 공격에 진입을 하는데 6대 6. 여기도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하네요. 지금 무조건 뭐 빨간 공에 저 왼쪽으로 출발이 되는 뒤돌리기 형태의 시도인데, 빨간 공의 두께 처리를 어떻게 할지, 네, 두 선수가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얇은 두께 공략은 좀 어려워 보이는 패치고요. 다만 이제 두께 사용을 했을 때 각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오, 뽑아냈습니다. 네, 네. 차유람 선수가 해결해 냅니다. 다시 한점 앞서가는 큐온스.
아, 지금 동점을 만들면 다시 달아나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4세트. 회전 전날도 잘 되면서 네. 저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부분 저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5 쿠션으로 노렸는데, 뒤돌리기. 아, 아. 들어가질 않았어요. 양팀에 지금, 네. 최성호, 이충보 선수. 아,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오히려 차유람, 용현재 선수가 조금씩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스타트를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두 선수에서 이렇게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용현재 선수의 차례거든요. 자, 더블 쿠션인데, 오, 힘이 있나요? 자, 아. 수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힘 배합은 맞는데, 네. 그쵸. 여기서 이제 좀 너무나 부드럽게 시도가 되고, 득점이 안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바로 뱅크샷 기회를 주는, 네. 그리고 차유람 선수의 뱅크샷.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트 끝납니다. 과연? 아. 직접 시도했는데, 네, 뭐, 얇은 두께에 맞으면 득점이 되죠. 네. 지금 하얀 공이 빨간 공보다 조금 위에 있어서 쉽지 않아 보였는데, 아, 여기서 놓치고, 아, 와.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고 득점 성공. 다시 7대 7. 아, 세 번째 동점입니다. 아, 이충욱 선수의 지금 뒤돌리기 득점도 네. 정말, 네, 불안불안했지만 네, 득점이 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현재 선수인데요.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좀 강력한 샷인데, 자. 힘을 써봤고, 아, 우와. 이거 5 쿠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네. 워낙 코너에, 네, 잘 들어가다 보니까. 아.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네요. 아, 몸을 써봤지만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최성원. 처음부터 빗겨치기로. 여기서부터는 짧아지는. 네. 네.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8대 7, 셋 포인트. 얇은 두께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빗겨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저 안정감이 조금 더 높은 네, 빗겨치기 득점이 저 좋은 선택이 아닌가. 네, 최성원 선수가 우선 확실하게 지금 득점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차유람 선수. 자, 배치는 나와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 마무리를 해주네요. 아, 네.
이렇게 혼합복지 휴원스가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이 됐습니다.